아, 내가 왜 말이 어눌해지나? 왜 눈이 흐리해지나? 왜 이게 머리가 어지러운가? 눈에 이제 압력이 찼다고 해서 그런가 안, 좀 뿌였어요 계속. 근데 침샘이 네. 엄청 컸었거든요, 아, 맞아요. 환자가. 목의 통증, 어지럼증, 침샘 비대증 때문에 1개월 17일 전에 루이빈 시흥센터를 했습니다. 환자분 지금 증상들이 어떠신가요? 좀 어지럽고 이제 목 여기 통증이 좀 심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눈에 이제 압력이 찼다고 해서 그런가 안, 좀 뿌였어요 계속 뿌옇고 막 초점이 흐리고 잘안 보였는데 시술 받고는 이제 여기 통증은 아예 없어요. 여기 목이나 목이랑 어깨는 어깨나 승모근 쪽에는 아예 거의 통증은 없고 눈도 완전히 맑아졌어요. 많이 불편했었어요, 환자분? 네, 저 운전을 하니까 직업이 운전 운전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요. 눈이 좀 많이 불편했죠. 좀 버스 운전하시죠? 네네. 몇 시간 하세요? 한 10시간 정도는 하고 싶은데. 몇 시간 동안 한눈 팔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야, 눈이 흐릿하면은 아무래도 되게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냥 막 소주 반병 먹고 운전하는 느낌? 막 그런 그래서요. 느낌이 많이 그러면 들었었어요. 눈이 이제 약간 뭐 졸린 거예요? 아니면 그냥 흐린 거예요? 흐린 거예요, 그냥. 그냥 막 어지럽고, 뿌옇다고 해야 되나? 초점이 안 맞다고 해야 되나? 그 그게 갑, 한 얼마나 됐대요? 그런 증상이 생긴 한 게? 2년 정도 된것 2년 같아요. 네. 정도? 그러면 좀 걱정이 되셨을 것 같아요. 많이 됐죠? 직장에서 일하고, 사고 나면 이제 거의 대형사고가 나니까. 그렇죠. 조심스럽고. 네네.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이거 운전을 못하고 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있죠. 어떠셨어요? 딴거할게뭐 있나 했었는데, 일단은 치료를 뭐 뭐든 다 해보자 해서 그래요. 지금 여기 정말 왔는데. 뭐든 다 해보셨잖아요. 네. 뭐 해보셨죠? 뭐? 치료는 안 해봤어요. 솔직히 그 말하면 뭐 검사는 검사를 많이 많이 했죠. 했잖아요. 네. 무슨 검사? 뭐 MRI도 찍고 또 그다음에 여기 한의원 같은 데 가서 뭐또 맞춰보고 네. 턱또 관절. 네네 대학병원에 가서도 뭐 진료도 받아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장치 같은 거 꼈을 거 아니에요, 입안에. 네네. 그러지. 그러다 6개월 정도 꼈는데 뭐 네. 효과가 없어가지고. 그래요. 네. 또 뭐, 어지러움 때문에 여러 가지 해보셨다. 수면 다운 검사도 해보셨다면서요? 네, 그 대학병원 가서 이제 수면 다운 검사랑 뇌파 검사 같이 하는 거 자면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네. 같이 했는데 뭐 아무 검사해봤는데. 이상이 또 없다고 하니까. 혹시 뭐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네. 내가 숨을 못 쉬어서 어지러운 게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하셨던 그렇게 거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니까. 무호흡증도 없어요. 네. 그래요. 뭐 검사 또뭐 해보신 게 많던데? 뭐 뇌혈관 조영술 뭐 이것도 아, 해보셨다면서요? 네네. 그것도 이제 혹시 그, 혈관이 어디 막혀서 네, 나중에 이제 중풍이나 뭐 어디 뇌졸중으로 쓰러질까봐 어지럼증이 했는데, 이제 그거를 전조 증상이 아니냐? 네, 맞죠. 그래서 어눌하고, 말도 어눌하고 아, 했었었는데, 맞아. 말도 네, 어눌해졌지.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어요. 맞아. 칠하기 전에는 더 어눌했었어요. 그죠? 네네. 그래요. 그래서 뇌가 문제가 있긴 있었나 봐요. 모르겠네, 그건. 어쨌든 안 나오잖아요. 검사를 그치, 검사는 해도. 안 나오니까. 검사하면 이상은 없어요. 근데 내가 왜 말이 어눌해지나? 왜 눈이 흐리해지나? 왜 이게 머리가 어지러운가? 이제 이러면은 이게 이상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그쵸, 뇌 쪽에, 저 무조건 다뇌 쪽인 줄 알았어요. 뇌 쪽인 줄 알았는데, 이제, 이제 이제 시술을 받고 나니까, 또 뭉쳤던 거 근육도 다 풀리고 이거 희한하게 그래요. 마취된 느낌? 그냥 통증이 없어요. 아예 그런 느낌이고 원래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팠어요? 그냥 운전하면 이렇게 막 하니까 목도 앞으로 나오고 하니까 너무 막 맨날 뭐라고 해야 되지? 스트레칭 해도 호전이 없었어요. 근데 아프고 항상 이 뒤에 뭐가 무겁게 뭐가 앉아 있는 것처럼. 맞아요. 그랬었는데 지금 아예 그냥 마취된 느낌. 너무 풀리니까 이제 그래요. 어깨가 무거우면 정말 힘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어깨가 굳어지면서 목도 같이 굳거든요. 근데 이 목에서 제가 하기 전에 이거 눌러봤잖아요. 목 아, 여기 네네. 이게 지금 누르면 아픈 게 어떠세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근데 그때는 많이 아팠다고. 네네. 하기 전에는. 그럼 그게 뭐예요? 혈관이 이게 여기서 목에서 누르면 머리에 피가 흐르는 양이 많이 줄어들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 해보니까 확 올라가잖아요. 아, 네, 치료 혈류. 후에 네네. 혈류 검사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피가 잘 통하게 된 거죠. 느껴지시나요? 네네, 그런 그건 것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 머리는 뇌는 정상인데 말이야. 올라오는 피의 양이 줄었다. 그런 거 이제 그게 문제였던 거죠. 저는 잘 알지도 못했는데 이번에 와서 그렇게 혈류 문제인 걸 알고 나니까 조금 많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해봐야겠다라고 치료를 했었는데 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내가 지금 머리가 어지러운데 치과는 왜 가나? 말이 어지러운데 어눌한데 침샘 부었는데 이렇게 이비인후과를 가야지 치과를 왜 가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환자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전 치과에서 턱 자체를 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예 턱까지도 한다는 걸 몰라 무조건 이나 이제 안에 구강 안에만 뭐 치료를 하는 줄 추치치료. 알았는데 근데 뭐턱 치료까지 한다는 걸 이번 처음 알게 된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실 때는 아마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기대는 좀 많이 안 했어요. 기대는 기대를 많이 안 했고 그냥 불안이라도 작은 심정으로 오긴 했는데. 그래요. 참 그런데 좋아지는 분 너무 많거든요. 혈류 그러니까 현대 의학에서 아직까지 뇌 혈류가 이제 목에서 이제 줄어드는 거를 어떻게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네. 환자분도 그랬던 분이고 이게 만약에 치료 못했으면 이게 한 2년 됐다 2년 좀 넘었어요. 이제 넘었어요. 3년 다 돼가요. 그래요. 이게 치료를 만약에 못했으면은 더 심해졌을 걸요 아마 점점 그렇죠. 처음에 2년 전부터는 엄청 서서히 그냥 느낌도 없었다가 점점 눈도 흐려지고 하니까 그렇죠. 이제 통증도 이제 생기고 하니까 이제 느낀 거죠. 이제 더 이상 나도 안 놔두면 되겠다. 안 그래서 되겠다 막 해서. 알아봤는데 검사도 안 나오고. 그렇죠. 근데 점점 심해져요. 이게 어지러운 게 어지러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눈, 귀, 머리 이게 이제 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흐려지면 어지러워요. 그리고 귀가 이상해서 어지럽고 뇌 기능에서 뇌세포가 좀 산소 부족으로 죽어도 어지럽고 근데 환자분이 어지럼증 꽤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 좀 남아 있긴 네, 하죠. 조금 남아있어요. 예. 그래도 뭐 훨씬 그 운전할 전보단 때 낫죠? 훨씬 낫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것도 계속적으로 혈류가 좋은 상태를 유지를 잘 해주시면 관리해주시면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은 뇌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눈은 다 좋아졌으니까. 맞아요. 눈은 다 눈 좋아졌어요. 때문에 어지러웠던 것은 그거는 거의 다 좋아졌고. 하지만 연구원에서 뇌 기능이 떨어져 있던 부분은 아직 남아 있고. 근데 침샘이 네. 엄청 컸었거든요, 아, 환자분. 맞아요. 여기 귀 밑에 네. 누르고 올라와 있던 거. 맞아요. 지금 어떠세요?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침샘이. 근데 아직도, 있긴 있어요. 네, 이게 있다고 있는데 하더라고요. 그뭐 많이 줄었죠? 거의 많이 줄었죠. 턱인 줄 알았는데, 침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침 입에 나와야 될게못 나오면은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 혈류를 많이 막아요, 침샘이. 그러니까 미용적으로 좀 이게 보기 싫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미용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혈류를 막는 문제 더큰 문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사실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게 네. 직업상 환자분은 이제 운전이라는 저희 운전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직업보다 이 신경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직업이 운전인 것 맞죠. 아무래도 같아요. 긴장을 많이 하니까 또. 그러니까 이게 긴장을 안 하고 운전하다 보면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거고 뭔가 툭 튀어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운전하다 많이 놀랄 때 많이 있지 않으세요? 버스 눈 운전하다가. 안 좋을 때는 눈이 좀 침침하고 할 때는 좀 엄청나게 긴장을 했어요. 그 전에는 그냥 편하게 운전을 하고 막 했는데 그냥 조금만 긴장해도 됐는데 아프고 나서는 계속 그냥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항상 긴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이 늘었겠네요. 눈의 피로가 엄청 심했고 안약을 그냥 맨날 넣었어요. 그냥 안약을 피로 이상으로 많이 넣었던 것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용기 잘 버티셨어요. 같아요. 네. 2년 넘게 잘 버텨서 어쨌든 안전하게 잘그 고비를 넘었고 그리고 치료했는데 그런 좀 긴장되는 그런 순간들 특히 운전하는 분들한테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더 이상 운전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환자분도 아마 이렇게 한 1년 더 버텼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맞아요. 그딱 이거는 내가 안 맞아서 그런가 보다 싶기도 했고 네. 직업상이 안 맞는 내 건 체질이 안 맞나 보다. 맞아요. 그랬었는데 아 이거 진짜 치료가 안 되면 이제 눈이 계속 어지럽고 하니까 사고 나면 이제 큰 사고가 나니까 네 이제 다른 직장을 바꿔볼까도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렇죠. 그랬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좀 참고가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맞아요. 그렇죠. 아, 이게, 근데 다른 걸 해도 힘들어요, 사실. 그 정도로 이제 몸이 힘들어지면은, 계속 긴장을 멈출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환자분은, 그 요즘에 운전할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편하게 이제 운전을 할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조금 생겼고 또 이제 네. 치료하다 보면 이제 어지럼증도 막다 호전이 될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렇죠. 아직 뭐한달 17일밖에 안 됐으니까 맞아요. 이게 뭐 얼마 많이 근데 언제쯤 많이 내가 좋아지 그런 걸 많이 느끼셨어요? 치료하고 나서 처음에 뭐 처음에는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아파가지고 아팠어요. 여기 조금 네네 아팠었는데 지금은 한몇 며칠 일주 2주 3주 지나면서 어땠어요? 3주쯤 이제 붓기가 빠져가면서 좀 눈이 아예 아뭐 눈이란다 여기 목이 뒷목 아예 느낌이 없었어요 그때부터는. 좋아진 거를 네한 3주 지나고서 더 많이 느끼신 거네. 그쵸. 근데 좋아진 줄도 몰랐어요. 아 감각 그냥 안 아프니까 아예 그냥 좋아진 것도 몰랐고. 한번 올려보세요. 네 느낌이 어떠세요? 부드러운가요? 아니면 딱딱한가요? 새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지금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 3주 정도 지나면서 어지럼증, 그러니까 눈도 그때 3주 정도 지나면서 많이 눈은 그냥 시술 받고 그냥 바로 띄었던 것 같고 결린 거는 거의 한 3, 2, 3주 되니까 거의 다 풀린 것 같았어요. 그래요. 그래요. 운전하시는 분들 목이 굳어있고 어깨 굳어있고 그런 분들 독립분도 많이 있지 않으세요? 뭐 맞아요. 눈은 멀쩡해도 난 목어깨는 굳어있어 그런 분들 맨날 이렇게 목을 뒤로 젖혀요, 기사들이. 다, 그렇죠. 예, 저 같을 거예요, 느낌이. 그런 느낌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 이게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건 있지만 그래도 훨 낫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훨씬 낫죠. 지금 그렇게 별로 안 힘들어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신경의 문제. 우리가 치료한 게 뭐죠? 이 턱의 신경을 차단하는 네. 류빈 신경세포수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턱 신경의 문제가 목과 어깨를 괴롭힐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환자분도 경험하신 바죠? 네네. 차단해 보니까 목과 어깨가 풀리잖아. 현유도 좋아지니까 눈도 물론 좋아지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병원에 치료하시는 분들이 매일 지금까지 만 명이 넘었는데 다들 하면 어깨가 풀린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빨리 한 2, 3주 만에 딱 낫는 분도 있으시고 어떤 분은 더 오랜 기간이 걸리는 분도 있어요. 심한 분들. 근데 이게 너무 심하기 전에 치료를 하시면은 그만큼 효과를 더잘볼 수가 있겠죠. 그래요. 환자분 오늘 인터뷰 아, 감사드리고 네. 운전하는 입장에서 다른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마지막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아프면 참지 말고 그냥 와가지고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직업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치료를 받고 이제 호전돼서 그 직업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악수.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